자, 오늘 준비한 주제, 이 주제를 얘기하기 앞서는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영화 보이스.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이 보이스 피싱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영화 보이스를 안 보았다는 거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영화 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보이스 피싱에 안 걸릴 자신이 없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고요. 정말 치밀하게 들어옵니다. 좀 철저한 구조가 짜여 있는 조직이죠. 제가 봤을 때 변호사님 걸리세요. 변호사님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판을 짜고 오기 때문에 아,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보이스피싱 우리가 뉴스를 뭐 통해서도 정말 많이 봤는데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야 정말 치밀하다 이 자식들 생각한 게 취업을 빙자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수법인가요? 이게 이제 구직을 하는 사람들 뭐 경제적 생계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절실함을 노렸구나. 그렇죠.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뭐 구인 광고라든지 아니면 정규 채용 공고 등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하고 축하드립니다. 채용되셨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사실은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하는 그런 수법인 거죠. 이게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성행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막 지원도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다 묶였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예전에는 코로나 우리 이전을 생각해보면 비대면으로 면접을 한다는 걸 잘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재택근무나 비대면 면접 같은 거 또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것도 예전엔 직접 만나서 했다면 그렇죠. 요새는 전자서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맞아. 또 이제 업무 지시도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꽤나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맞아서 아마 더 성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승을 했겠군요. 네. 이 사람들 보면 뭐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처음에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의 회계 담당 직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업무가 이제 어떤 업무였냐면 어르신들의 계좌 이체를 돕는 업무. 이게 이제 스타트업의 회계 담당 업무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매 시장들, 경매 물건 동향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업무다라고 해서 실제로 시장 조사도 몇 주를 맡겼대요. 그래서 보고서도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얼마나 이제 열의를 가지고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네. 그러다가 아, 이 경매 대금 중에 일부를 이제 좀 받아서 와라. 이런 업무를 시켰는데 알고 보니 그게 이제 피해자의 그 자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됐 했던 거죠. 또 한참 뉴스에 나왔던 사건 중에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그 법률사무소의 외근 직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임료를 직원을 보내서 현금으로 받아와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업무는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이런 취업 빙자형 맞아요. 보이스피싱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절실함을 노리는 새끼들. 이 사람들 보면은 영화 보이스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보이스피싱의 기본은 감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감과 감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절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꼬드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도 모르게 가담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건가요? 못 받는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본인이 만약에 가담하게 됐다. 네. 아, 좀 봐달라고 얘기하죠. 봐달라고. 네. 몰랐다. 선처를. 네. 선처를 구하는 거는 보통 죄를 인정하고 이제 처벌만 약하게 해달라는 건데. 근데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네. 저 이게 원칙적으로는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쵸.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은 이제 사기죄잖아요. 그쵸. 타인을 기망 행위를 통해서 기망을 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는 범죄인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아주 가끔 있어요. 대부분은 처벌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실행행위를 했다. 이것을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범행을 할 때 나는 반드시 이 행위를 하겠어라고 하는 게 확정적 고의라고 한다면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요 정도라면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정상적인 업무 같지가 않고 자꾸 계좌 이체만 하라고 하고 돈 전달하라고만 하고 이런 행위들은 이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의심하지 않고 또는 그냥 넘어갔다는 건 이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이게 워낙 사회적인 파장도 크고 문제가 맞아요.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서 처벌을 엄하게 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처벌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뭐 전화를 잘못 받아가지고 뭐 계좌에 있던 돈을 잘못 이체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에 좀 가담 원치 않게 가담을 했던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든 간에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까요? 일단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납치됐다고 연락이 온다거나 뭐 다른 방식이 많잖아요. 맞아.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의 모든 유형을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올 수 있을지 또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이걸 유형화 시켜가지고 큰 범주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세상에 공짜 없다. 이게 너무 고수익의 아르바이트.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죠. 맞아요. 운반 몇 번 하고 전달 몇 번 했는데 건당 몇십만 원씩 들어온다는 그런 것들이나 뭐 통장을 빌려달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 네. 특히나 내가 하는 역할 돈과 관련된 것, 자금을 이체하거나 운반하거나 수령하는 업무에 한정돼 있다면 그런 것들도 또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회사에 취업했다고 했는데 직장 상사든 동료든 회사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모든 업무 지시가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네.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나도 모르게 가담하는 경우가 다른 버전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나도 모르게 가담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상하다는 거를 인지하시는 순간 바로 중지하시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대부분 처음부터 알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일종의 피해자분들이 많으신데 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 하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도 아, 좀 이상하지만 이번까지만 어떻게 해서 돈 벌고 끝낼까? 아, 그 심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중지하고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런 정황 자체가 나중에 검거돼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앞에는 몰랐고 어떤 사정 때문에 알게 됐고 알게 된 순간 나는 멈췄으므로 그 앞에 행위들도 몰랐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안 즉시 멈추시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쓰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아, 좀 뒤가 구리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특히나 돈이 걸려있다. 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화라든 메시지로든 돈이 걸려있으면은 무조건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법률톡톡에서는요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영화 보이스에서 마지막에 보이스피싱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뭐 위기에 처하셨을 때는 확실히 수사기관을 통해서 꼭 힘을 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법률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